의성군은 금성산 거북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세기에 신라에 병합된 조문국 유적과의 연관성을 강조했지만 발굴 유물들이 5, 6세기 신라시대 것으로 조문국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의성군은 최근 발굴해서 흑도 장경호 등이 출토된 사만시대 유적을 새로 확인하고 이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성산 고분군을 했던 후예기들이기 때문에 축조한 세력들의 후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 역사 속에서 병합돼서 어떻게 지역성을 유지하고 있었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저희들이 사적. 대구 동구는 지묘동 신순겸 장군 유적지에 사적 지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아예 특별한 이유 없이는 재신청도 할 수 없는 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3년 사적 지정 신청 때 신순겸 장군과 관련 있는 고려시대 지묘사터와 표충사의 역사적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발굴 등을 권고받고도 별 보완 없이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증이 제대로 안 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부족했다는 게 부결 이유입니다. 어쨌든 유적의 실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매판단이라고 하는 그 역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면 증거를 좀 내놔보셔 이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 대구 중구도 경상감령의 사적 지정 범위를 구 병무청 부지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조사 부족을 이유로 추가 지정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들이 발굴이나 학술적 연구 자료는 갖추지 않은 채 지정 당위성만 강조하며 사적 지정 신청에 나섰다가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TBC 정병호입니다.